한해 강원도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15만 톤.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만 재활용이 되는데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쉽지만 분해되는 시간은 무려 50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폐플라스틱은 환경 문제를 넘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제 우리 몸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재생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전시가 춘천에 열렸습니다. 폐플라스틱이 어떤 방식으로 재생되고 자원순환되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요즘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관심 많으시죠? 저도 평소에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빨대도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사용한 폐플라스틱을 새로운 용도의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병뚜껑처럼 너무 작은 플라스틱은 선별하는 과정에서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작은 플라스틱을 잘게 분쇄해서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자원 순환 과정을 보여주고 체험하는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캠페인 전시가 춘천에서도 열렸습니다. 작년에 자원 순환 프로젝트로서 담아가기라는 사업을 했었는데 시민 여러분과 이제 폐 플라스틱의 수집 경험을 나눴었고 수집된 자원들이 지금 어떻게 다시 순환이 되고 사용되는지를 좀 보여주고자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게 됐습니다. 재생을 좀 키워드로 수집된 플라스틱들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카라비너를 만들거나 전시 기간 중 모아진 플라스틱을 모아서 공공 시설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가치 있는 재료로. 사고의 전환을 시도한 프로젝트 기획자의 의도처럼 이곳에서는 폐플라스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재료가 되고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하는지 그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병뚜껑 다섯 개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재생하는 체험형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라비너를 만들 수 있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카라비너요? 네. 그럼 이 병뚜껑으로 만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색깔별로 플라스틱 뚜껑을 분류해서 네. 제출을 해주시고요. 됐고 하얀색은 이렇게 색깔별로 차곡차곡 모아진 병뚜껑들은 분쇄기를 통해 잘게 분쇄된 뒤 작은 조각으로 바뀌는데요. 알록달록 조각난 플라스틱은 사출기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탄생하게 됩니다. 안에서 플라스틱 녹인 걸 공기로 내려주면 그 금형 안에 틀을 넣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 원래 바람 소리가 나는구나. 네네. 짜잔! 두구두구두구두구 개봉! 박두! 오! 이렇게 색깔이 병뚜껑을 조합했다고는 좀 믿어지기 힘든 것 같은 너무 예쁜 비주얼이에요. 플라스틱 재생 프로젝트는 사실 그 자원순환 일환으로 하는 거여서 네. 지금까지 수집했었던 플라스틱들이 어떻게 다시 사용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전시를 이렇게 했던 거고요. 카라비너는 약간 그런 상징물로서 만든 겁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암벽 등반에 사용할 수 있는 카라비너 만들기 외에도 폐플라스틱이 어떻게 리사이클링 되는지 그 원리를 학습해보고 공구를 사용해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샘플을 직접 제작해보는 플라스틱 공예 워크숍도 진행됐는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폐플라스틱 재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저는 워크숍이 있다 그래서 그거 참여하는 김에 전시도 같이 보게 됐어요. 손으로 지어지는 물건을 만든다는 게 너무 재밌고 또 이거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의미 깊었습니다. 이 밖에도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작품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전시 중입니다. 페트병을 활용한 고래,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숲도 볼 수 있는데요. 각 작품에는 환경에 대한 고찰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모양이 새네요. 여기 부리가 이렇게 있고 눈 있고요. 에어컨 100원이네요. 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먹이인 줄 알고 그것을 먹고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간다. 새들은 쓰레기로 배를 채우고 정작 먹이를 먹을 수가 없다.
과일, 채소 안에서도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과연 인간은 안전할까라고 써 있는데 정말 이게 비단 뭐 동물들만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물론 동물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다 우리가 먹는 음식 안으로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저희가 플라스틱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요. 네.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접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습니다. 상품성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조금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목소리로 전달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의미 있는 실천은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계속 이어나가야겠죠. 이번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바로 여기를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 제로웨이스트 카페에서는 앞서 만난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했던 병뚜껑을 모아 이곳에 갖다 오면 모은 병뚜껑을 서울로 보내는데요. 그곳에서 카라비너, 튜브 짜개 같은 굿즈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하네요. 평소 저도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곳에서 다양한 친환경 생활용품들을 구경하다 보니 구매 욕구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이거 아세요 다들? 이거 진짜 찐 수세미인데 맞죠? 이거 껍질 벗겨서 말려서 사용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서 이것도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했고 종이 아 여기 또 재활용을 이렇게 하시는 거야 모아서 네, 기부를 받아요. 저희가 따로 목표장 가게다 보니까 네. 시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크게 막 골라서 가져다가 진행하고. 그래도 카페에 왔으니까 조금은 즐겨야겠죠?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놓여있는 이 세트가 포장으로 하면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면 약간 이 플라스틱이라고 써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굿바이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비닐 봉지 자체도 비닐이 아니라 이게 생분해되는 그런 재질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 포크랑 나이프도 다 나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하나 특이했던 게 이렇게 제가 아메리카노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 컵홀더가 좀 모양이 독특하게 생겼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접착제를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고안된 거라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크림치즈를 싹 발라서 근데 크림치즈가 대파랑 약간 어울릴까 싶긴 했거든요. 근데 완전 맛있는데요? 아 이렇게 개운하고 느끼하지 않고 개운한 크림치즈 맛입니다. 딱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기 싫을 때 집에서 모든 메뉴를 거의 배달해서 먹는 적들이 많은데 플라스틱 그 용기가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면 저는 약간 좀 자괴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분해되는 포장용기에다가 담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뭔가 좀 더 먹으면서도 개운한 그런 맛. 쉽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지만 적게 쓰고 다시 활용한다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이 환경이 건강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